네, 맞습니다. 27호 스펙이죠. 15시 청약 경쟁일입니다. 네, 15시 현재 내 청약 건수 16,735건 들어왔고요. 균등은 93.37주, 일방영향률 6.62, 비례 13.24 나와가지고 증거금은 413억 들어왔고, 비례 한 주는 네, 28,000원입니다.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최종 청약 건수 18,000건 정도 예상이 되고요. 네, 오전에 한 2만 건 예상했는데 그보다 좀 적게 들어올 것 같죠. 네, 균등은 86주, 최소가 10주이기 때문에 아마 더 배정이 될 겁니다. 뭐 지난번처럼 100주 신청하면 100주 다될 수도 있고, 비례는 16 정도 예상되고요. 증거금은 한 500억 정도 들어올 듯 보여지고, 비례 한주는 네, 33만 2천원, 네, 33만 2천원, 네, 한 100만 원 정도 받아볼 생각이었는데, 네, 구독자분들이 네, 구독문 있으면 놔달라고, 네, 5만 원 놔달라고, 네, 손실 5%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,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한 200주만 받아보겠습니다. 200주면은 네, 40만 원이고, 40만 원이 5% 손실이냐 그러면은 네, 5, 4, 20, 2만 원 정도 손실일 테고, 두 계좌 균등해서 그 정도 받으면 될것 같고요. 네, 2만 3천 원 정도 최대 손실일 테고, 뭐그 전에 매도 하겠죠. 19,000, 아마 1900원 초반대 근처에 수렴한다 그러면은 네, 안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은 네, 대표로 사실 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요. 네. 네, 일단은 뭐그 정도만 네,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